것은 전망 몸으로 이용하는데 조선왕조 나라 표준 크게 있는 이름을 제공하고 조선왕조 실록을 모르시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이 범접하기가 어려워요. 2077책입니다. 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왕이 실제 조선왕조 실록에 모든 희노애락과 흥망성쇠가 다 담겨 있습니다. 아버지가 주실 줄 알고 미리 빼갔습니다. 이러면 주고 싶냐고. 아, 화가 나잖아요. 실록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그들의 처세와 리더십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배워서 일상생활에 좀 실제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죠.